국채가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경사가 났습니다. 이 주식 투자자분들은 채권 이슈에 대해서 낯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. 이번 윅비 편입은 4주 만에 이룬 쾌거로 우리 국채가 선진국 채권으로 인정받은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. 한국은 이 자국 채권이 윅비 지수에 들어간 26개 국가 중에 9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. 이럴 경우에 최소 70조 원에서 최대 90조 원대 해외 자금이 한국 채권 시장으로 이렇게 유입이 될 텐데요.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국채 시장과 주식 시장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죠. 우선 금리가 떨어집니다. 기획재정부는 국채 이자 비용이요, 연간 최대 1조 1천억 원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자금 시장 전체 금리가 낮아지잖아요.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계도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. 가계 부채와 집값 상승 우려에도 이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진 이유이기도 하죠. 대규모 해외 자금 유입은 원달러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또 그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 규모도 커지죠.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.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,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. 이제 뷰였습니다.